지난 시간에는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표현, 무슨 표현? 감성적 표현. 이론적, 논리적 표현이 아니라 무슨적 표현? 감성적 표현. 왜 하나님은 감성적 표현을 그렇게 많이 자주 성경에서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감성적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표현을 안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이제 그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노출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도 없고 자꾸 그것을 어떻게 숨기게 됩니다. 왜? 안 숨기면?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자기 잘못이, 부족함이 나타나면 꾸중 듣고 벌받을까 봐. 그리고 두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돌아가 보면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고 그 죄 지은 직후에 인간에게 옛날에는 그때까지는 없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에덴의 동산에 찾아오시는 그 인기척만 나면 아담과 이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애들이 아빠 사랑하는 애들은 아빠 퇴근해서 아빠, 그렇죠? 어머머, 난리가 나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네? 아빠! 아빠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좋아.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전혀 없어. 우리는 옛날부터 두려워야 길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철저히 사단적, 마귀적, 악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잘 듣게 착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자기 진심으로 착하고 싶어.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착하면 그 착한 것은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착한 것이 아니고 무섭기 때문에 착한 거야. 무섭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착한 것은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서울수록 위선자가 되는 거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 기쁨, 그런 그래서 계속 이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종교는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서 내가 한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한 결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위선자가 된다. 그게 종교의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사랑이 생명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유전자는 켜지면서 우리는 가장 순수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착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요. 그것이 그래서 종교와 진리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사실 종교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가르침.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최고의 가르침은 뭐예요? 진리요. 그게 본래는 같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사람은 결국 조건적으로 변질되니까, 이제,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버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 2부 세미나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서도 그 옛날 2부 세미나 이 성경은 워낙 광대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2부 이 10일 동안에도 뭐, 20번 강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이 다 옛날 2부 세미나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전혀, 이번 251기 때 듣지 못한 그런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공부하고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서 따먹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 그게 죄라고, 일단, 여기서 사실은,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아담과 이브가 따먹게 된, 이거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뭐예요?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바꿔준 그 존재가 바로 뱀 사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그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의 생각을 바꿨을까? 그거를 모르면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 그게 죄야.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깊이 속속들이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를 뭐라고 해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자, 위선적으로 살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네, 위선적으로 산다는 게 참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 저는, 나는 이 한국 안 살아. 나는 미국 가면 한국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그러고 떠났어요. 이놈의 나라 지긋지긋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해야 성공해. 근데 저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안 되는데 어떡해. 그 높은 사람이 싫으면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고. 근데 싫은데 막. 아유, 나는 이 짓 하고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이 이거라면 이거 가지고 성공하더라고 다. 그러면 난 이 나라에 뭐야? 뭔 살아? 이거 안 해도 되는 나라에 가서. 그 미국은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막 요즘 상당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이거 그게 이게 아주 필수 과목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비빈다 그랬어요. 부벼대야 돼.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딱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부벼도 되는 나이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부벼야 될 필요가 없어진.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요, 대학 병원에서도 이게 딱, 그 의사들 세가 희한하게 계급이 아주 그냥 계급 개념이 대단해요. 뭐, 선배님, 그래서, 그리고 이거 안 하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고. 그 저는 이거를 성격상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움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미움 받는지 알아요? 그 이제 환자들 회진을 돌아. 아침에 그 이제 교수님 탁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나 조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의 그 레지던트 요즘은 수련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그 다음에 맨 꽁무니에 누가 따라가요? 학생. 학생 탁 하는데 요즘은 키가 상당히 컸어요. 전문의들이. 근데 그 당시는요, 제 키가 제일 컸다고. 요즘 뭐, 고등학생들 뭐, 와, 대학생들 뭐, 대충 뭐예요. 제 키는 이제 뭐, 별 큰 키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키가 제가 우뚝 이제 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밉잖아요. 여기가 안 하니까. 그러면, 그 환자, 병실에서, 환자 앞에서, 이제 차트를 탁, 해서 보고, 이제,
뭐 이제 질문 교수님이 질문도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자는지 보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질문은요, 꼭 저한테 해요. 그럼 그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잘해요? 이 자식은 말이야, 키만 커가지고, 뭐, 키 크면 미움받아, 그때는. 아시겠죠? 키 크면 미움받는 거예요. 키만 벌쭉하게 커가지고, 이 자식은. 네. 생기긴 건방지게 생겨가지고. 이리,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나라에 안 온다 그러고, 응.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도망가다시피. 예. 그래서, 자,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상당히 여기에 한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풀었네요. 자. 자, 따먹고 난 뒤에, 자, 이 눈이 밝아. 아니, 그거 따먹고 왜 눈이 밝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까지는 옷 하나도 안 입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가 벗었네. 근데 벗어서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동네는 좀 뭐 이렇게 털이 나 있고 참 이게 뭐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가 뭐예요? 않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면. 쓸데없이 전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내가 수치스럽다는 생각은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 척하고 뭐를 아닌 척하고 뭐 그거를 숨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자유로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러면 그때가 하늘나라 가면 다 벗는가 또? 그럼 거북한데. 네. 자, 뭐 벗는지 있는지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뭐예요?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인기척이 들었다. 예.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낯을 피하여 이런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야. 이때까지는 뭐요? 그 하나님 오신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나면 어떻게? 아빠 오신다! 하던 이 두 인간이 하나님 오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데를 가리고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시는 것 같으니까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숨고, 평화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지면 평화가 없어져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지면 평화가 없어져. 위선이 생겨. 뭐를 감추고 싶어. 두렵고, 숨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어떻게?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시작하는 게 여기서. 그만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볼 것인가가 그렇게 그것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래서 유전자는 숨으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 생명 주시는 분을 눈을 맞추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뭐예요? 숨는데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반가워하던 그 인간 부부가 낯을 피하여 스트레스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참 은혜로. 왜 은혜로워요? 자, 인간이 말 안 듣고 죄를 지어버렸어. 하나님을 배신했어. 응.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왜 저는 열 받을까요? 저는 조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상구의 사랑도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열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열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야, 이 큰일 났구나. 얘들이 나를 오해했구나. 사단에게 뭐요? 속았구나. 하나님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다시 본래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구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 우리가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탁 고쳐먹는 순간 유전자는 어떻게 팍 켜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떻게, 거기는 같이 안 앉기로 새롭게 약속하신 건가? 그래서, 싸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음은아이라. 여러분, 이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참말 같죠?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아담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들을 때는 뭐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사이좋게 지냈어요. 자, 저는 그랬다가는 혼나요. 예? 자, 왜 거짓말이에요? 자, 두려워 숨었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워죠. 그 두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었다. 그건 참말 아니잖아. 왜 이때까지 벌거벗어도 안 두려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영감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한마디 이런 것이 참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고 진짜 두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렇죠? 이때까지는 안 두렵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두렵지.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잘못한 건 뭐예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지. 이제 하나님이 알게 되면 뭐예요? 혼나겠구나.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네요. 이게 진짜야. 그렇죠? 이때까지는 하나님 두렵다는 느낌을 느껴본 일이 없어. 하나님 맨날 반갑지. 근데 하나님 제가요 뱀이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혼내실 것 같아. 갑자기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뭐예요? 자기가 참말한다고 자기도 속아있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현상이요? 어떻게 되는? 이것이 딱 그렇게 악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니까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순간부터 무슨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씨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돼, 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아서 뭐라 그랬게? 응? 임마, 먹은 거 아니야, 니가? 내가 못 본 줄 알아? 나를 바보 취급해? 너 먹었잖아.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내가 혼내줄까봐 두려워져서 그래서 숨어놓고 뭐를 벗었니 안 벗었니? 어저께 그저께는 벗어도 내가 뭐라 카더나? 그랬을 거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구처럼 안 해. 그렇게 거짓말을 둘러대도 하나님은 이 자식아 왜 거짓말하냐라고 정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카드냐? 나는 그런 줄 그런 말 한 거가 생각이 뭐요? 안 나는데. 자, 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죄 짓고 거짓말 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박수! 네. 이상구처럼, 뭐를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둘러대고 있어.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죄하는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든 구슬러 가지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로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숨으니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얘들이 선악과 따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봤어? 다 봤어. 보고 이제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부스거리고 나니까 애들 팍 숨어. 그 숨는 것도 봤어 안 봤어? 봤어. 봤는데 그거 안 본 것처럼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하고 불렀겠죠.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딨냐? 왜 오늘 이렇게 안 보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내가 먹지 말란 걸 그렇게 먹고 내 말을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뭐예요? 너희 보고 싶고 찾아오니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도대체 어디 있냐? 내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하나님은 계속 무슨 표현을 하고 계셔? 너희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간에도 이랬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 그래서 남편을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하여튼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너무너무 써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좀 존중해주면 참 그게 잘해주는 거야. 그래, 여보, 여보, 당신은 별로야?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자꾸 자기의 선택을 나한테 어떻게 막 밀어붙이는 거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모밀국수 먹었잖아. 모밀국수 국물 참 맛있게 잘했죠. 저는 와사비를 너무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와사비는 조금밖에 안 넣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와사비를 좋아해. 그 맨날 저보고 당신 그거밖에 안 넣고 어떻게 무슨 맛으로 먹어? 아니야 나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와사비를 이렇게 짜주는데
한번 짜고, 아, 요거면 됐어, 됐어. 근데 아니야, 내가 푹 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반은 그대로 내버렸어. 그대로 내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 나로서는 그 넣어준 대로 다 먹으면 뭐예요? 다 먹으면 예, 그거 못 먹어. 너무 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밀국수에다가 김을 예, 오늘 김 나왔죠? 예, 나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저는 김을 많이 넣어. 그런데 우주 사람은 김 넣는 거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김 넣어줄게. 신선하다. 그래서 제가 나는 와사비 시태도 못 넣어줬잖아. 근데 와 나는 김 못 넣어줘. 그런 거를 내로남불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왜? 왜? 자기는 자기 선택대로 밀어붙였고 내가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서로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예,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안 싸워야 돼. 아시겠죠? 그, 좀, 내, 니가 말이야, 와사비, 많이 못 먹는 거 알잖아. 왜요? 자꾸, 네 마음대로 그래. 이렇게 좀 싸움 나버려. 예. 네. 그래도 싸움 안 하고. 상당히 아름답게 끝났어요. 예. 네. 서로 정죄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제 선택을 좀 더 잘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두고 봐야죠. 오늘 일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끝난 것 같아. 자,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이 비슷한 거 나오잖아. 어떤 경우에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아벨이 안 보인다. 아벨이 어딨냐? 네. 절대로 하나님은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직격탄을 날리면 금방 관계가 어떻게 끊어져 버려요. 상대방이 설명할 수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아, 너무 미안하지 않도록, 너무 거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부부 사이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화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남겨줘야 돼. 그래서 알아도 어떻게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이런 거를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경건하신 것을 내가 내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탁, 이렇게 해보면, 야, 이게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아차,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쌈이 돼버려. 내가 싫다 그러면 좀 가만 있어. 나 참 마누라도 더럽게 얻어가지고. 이래버리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놈 와사비 하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부부 싸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이게 그냥 막 큰 일이 돼가지고 막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러면 유전자 왕창 꺼지고 막 밤새도록 등 돌리고 자고 막 네.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잘 안 오지? 안 올 수밖에 없지. 왜? 멜라토닌, 나를 잠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져버린다고. 그 멜라토닌이 밤새도록 잘 생산이 돼. 내가 푹 자는데. 이 등 돌리고 자는 거 참 괴롭더라고요. 잠은 안 오는데 또 자는 척도 해야 돼, 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요. 부디 남편들을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 안 하는 거, 그거는 남편 유전자만 꺼지는 게 아니에요. 말 안 하는 본인의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꺼져요. 그때는 여러분, 등 대고 누워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유전자 더 이상, 악령이 꺼지 않도록 이 악령을 내가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자꾸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돌아 누워가지고 차 이렇게 등을 한번 만지면서 여보 미안해 다 그렇게 져주면 남자는 황홀해집니다. 참 결혼 잘했다. 결혼 잘했다 이 여자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도. 그래서 다행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이렇게 뭐요 따옴표를 해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목소리를 아담이 들었어.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걸 따먹은데도 불구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 같아. 네. 그래서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대꾸를 하는데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어 숨으로 숨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한테 말해주더냐? 내가 혹시 네가 그런 이런 내가 너 벌거벗었다, 벌거벗어서 그 꼬라지가 뭐냐? 이런 얘기 내가 언제 하더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게 아니냐? 먹은 거 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뭐라 그래요? 먹은 게 아니냐? 네가 임마 먹지 말란 그건 먹었으니까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됐지.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는 정말 제가 좋아한대. 왜? 이게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읽고 있으면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혹시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은 거 아니야? 다 하시니. 근데 이쯤 되면 그 남자 아담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 제가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걸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이러면 그게 참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나면 참말이 잘 안 나와. 왜? 말하다가 뭐예요? 잘못이 드러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남자 아담, 그렇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먹은 책임을. 자식이 마누라한테 돌려. 마누라한테 돌리면서 그 책임을 동시에 누구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뭘 보면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예, 이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는 별 필요도 없는데. 맨날 가서 너 이 여자하고 꼭 함께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한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주는 것은 누가 먹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방어. 그렇죠? 정직해질 수가 없대. 네. 솔직해질 수가 없다. 누군가 책임을 돌리고 그 책임을 마누라한테 돌렸다. 돌리기도 하고 동시에 누구까지? 하나님. 야,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 했다면 뭐예요? 열받지요. 뚜껑 열리지요. 자식인 남자가 비겁하게 말이야. 네가 먹었으면 네가 처먹었다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요? 안 그럽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네가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그래서 여자가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은 자꾸 속아서 먹었다. 뭐 이거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야. 속아서 먹었다라기보다 뭐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먹고 싶어서 속은 거야. 그러한 그 아주 속속들이 정직한 그 정직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뱀에게 말씀하지.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뭐요?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뱀한테 열받아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왜? 뱀은 이미 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이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어떻게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을 우겨. 조건적 사랑이란 걸 우기고 하나님이 이 에덴의 동산에 창조하신 이 인간, 딱 남자와 여자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어떻게 속일 정도로 철저하게 생명, 무조건적 사랑에게 등을 돌리고 무슨 쪽으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놈들은 뭐예요?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것이 이제 사단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사단은 앞으로도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단이 지금 뱀으로 가장을 해서 나왔는데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어 그러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사단이 뭐를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사망을 선택했다. 생명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망 속에서 그래서 흙은 사망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흙을 먹을지나. 뱀이 흙 먹는 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사단 보고 너는 흙을 먹고 평생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평생 사망을 안고 살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사단이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그 배로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몸이 항상 흙에, 땅에, 그렇죠? 접촉되고. 그러니까 사단은 일평생 뭐 살아있는 동안 사망을 먹고 사망과 함께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인 존재다. 이 말이다. 자,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15절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건 여러분 다른 강의를 보면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사단의 조건적 사랑의 주장을 어떻게 완전히 파괴하고 이 인간 너에게 속아서 이렇게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그렇게 이제 예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 자, 믿음과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다시 조건적으로 가버렸다. 다시 아무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지. 이런 이 말이 무슨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즉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졌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을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다 가도록 지금 다 돼 있단 말인가? 이거 여러분 아차 하면요 그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사단은 항상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뭐예요? 쉽다.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성령이 확실히 와서 자 그렇구나 라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맨날 조금만 어떤 기회만 있으면 사단은 뭐라 그래? 야, 천국 그래서 뭐 그냥 믿으면 간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흔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록해놓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그래 여기도 그렇구나 아 여기도 그렇구나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냥 쉽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든가 이런 조건적인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다든가 이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드가 있다. 이제 여기 요거를 여러분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말이 내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그 참. 야, 알렉산더, 우메네오, 너희들은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가. 그리고 사단한테로 가. 그런 식으로 써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아니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알렉산더 후메네오지만 믿음을 버렸지만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단에게 뭐요? 줘버렸어.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이 하나님의 감성적인 표현에 대하여 반어법에 대하여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것도 무슨 표현인 걸 알아야 돼? 반어법적이에요. 사단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믿음을 버렸다고 해서 사단한테 어떻게 줘버려. 그건 있을 수도 뭐예요? 없는 일인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결국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더 이상 뭐요? 안 믿는다 이거야. 안 믿고 아무래도 천국에 가려면 뭐요? 아이 십일조도 더 많이 내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그 대가로 하나님이 천국을 천국 문을 열어 주시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자기들이 사단이 가르치는 쪽으로, 그렇죠? 조건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어떻게? 선택한 사람들이요. 사단 쪽으로 가기로 어떻게? 자기들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아무리 말렸겠죠.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불러놓고 그게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설득하고 설득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그 듣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한 선택대로 어떻게 선택대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사단 쪽으로 가고 싶으면 뭐예요? 가도록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마치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사단 쪽으로 가기 싫은데 그 놈의 새끼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뭐요? 사단 쪽으로 확 보내버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너무너무 아프고 이렇게 쓸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래서 책임을, 그렇죠. 그들이 사단 쪽으로 간 그 책임을 마치 뭐예요? 자기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간 둘째 아들을 어땠다고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듯이. 내가 빠뜨리지도 않은 내 선글라스를 내가 빠뜨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사랑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반어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구석구석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속속들이 깊이 깊이 깨닫게,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어?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자, 다른 버전을 보면, 자,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여기, 징계를 받아. 여기 이제 징계를 받아. 그랬는데, 여러분, 형벌과 징계는, 우리 한국에서는 형벌이나 징계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징계 처분, 그러면 법 형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는 징계하고 형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형벌은 punishment라고 그래요. 그 징계는 chastise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서, 형무소, 그래서 형무소. 우리 어릴 땐 다 형무소예요. 형무소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형, 벌이야. 벌 받는 곳, 이런 뜻이었어. 근데 그게 듣기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교도소라고 바꿨단 말이야. 그만큼 성경에도 교도지, 교도하고 형벌하고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they may, 뭐요? learn,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래, 알렉산더야, 오메네오야. 너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가고 싶거든? 가거라.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게. 나는 너희들이 꼭 돌아오도록 기도할게.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면, 옛날에 그 또 조건적으로 가보면 또 이제 힘들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 거야. 내가 가르친 하나님 너 알잖아.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러니, 아, 다시,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그거를 learn, 다시 깨달아서, 배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왜?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아본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것이 같은 것이다. 같은 뜻으로 성경에 자주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로부터, 형벌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부터 다시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그것이 뭐예요? 사망에서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그들을 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제로 벌 주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무선적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감성적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은 여러분이 한번 배웠다고 다 깨닫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하고 씨름을 하면서, 아, 이게 감성적 표현이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볼 때, 그 감성적 표현이라고, 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아, 여기도 역시 감성적 표현을 하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섭지 뭐. 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점점 무너지고 결국은 요한 1서 4장 네. 사랑 안에는 뭐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오늘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어떻게 하세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런 죄의 상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준다. 이 말이.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산책할 때도, 이야, 참,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의를 생각하면서 또는 이어폰으로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자꾸 생기를 받고 또 받고 하시면서 그 감동이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엎드려서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웃는 아브라함. 정말 천막 안에서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에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려고 정말 정령코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이브에게도 정말 이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밖에 안 나오는 이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참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성내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도 성낸 것이 아니라 정말 거절당한 하나님의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의 표현, 그것이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그 감성적 표현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으로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에 정말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